시왕고련 시급 평양성 당종가우리말 평양기국동사 제암록수 동남천열이 비평양지구야 원사지리지 시방라야. 안녕하세요, 그랩입니다. 앞서 남부대륙사관의 논리적 본거지인 신라 초기 천문기록과 산서성 고구려 수도설에 대해서 파헤쳐봤습니다. 남부대륙사관이란 우리 민족의 역사, 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진화대륙 중심부에서 펼쳐졌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한반도는 그 대륙에서 피신 온 피신지나 식민지 땅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사관입니다. 정통 민족사학은 한반도와 만주에서 우리의 역사가 펼쳐졌고 강성할 때 대륙을 드나들었다 이런 사관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보시면서 고구려가 산서성까지 내려갔었다는 것을 봤고 이 문헌은 고구려가 한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만큼 강했으며 한사군은 한반도가 아닌 요하 일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료임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좀 다른 각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초기 고구려가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이고 이거는 정말 생소한 얘기인데 선비족과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 모두가 말이 통했을 수 있다는 아주 희귀하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못 들어본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좀 깔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구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고구려 중기에 등장한 담덕, 광개토태왕이죠. 그리고 초기, 중기 고구려는 거의 한나라, 백제, 선비족 등에게 아주 시달리기만 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초기 모본왕 전으로도 고구려가 강성했다는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료는 좀 다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위 사료는 고구려 모본왕이 즉위한 그 해에 고구려 군대가 한나라 본토를 신나게 아주 한 바퀴 돌고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것을 논하는가? 사실 이 한마디의 사료는 많은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광개토태왕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고구려라는 나라가 한반도 북부에서 한사군, 그러니까 낙랑군 같은 거에 시달리면서 백제와 모용선비에게 아주 그냥 다방면으로 실음하고만 있었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가 한사군을 앞마당 드나들듯이 갔다 온다는 것은 한사군 중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만약 낙랑군 같은 한사군이 있거든 요하 일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낙랑군은 고구려가 출정하고 자기네 한나라 지방을 막 실컷 까부수고 뱅글뱅글 돌고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고구려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낙랑군이 왜 요하 일대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고구려가 한나라를 한 바퀴 돌고 올 정도면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멀게 출정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 바로 옆인 요서에서 출정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치고 들어가려면은 먼저 만주에 올라가는 게 순서지 만주가 지금 우리 땅도 아니면서 북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 영토 바로 옆에 고구려가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낙랑군 같은 것도 요서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나라의 낙랑군의 실체를 그 기능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그러니까 초기부터 강성해서 한나라를 앞마당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고 한다면 이 강했다는 한나라의 국력과 그 낙랑군은 그 실체와 그 기능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구려를 가르칠 때 이 부분을 논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이것은 이른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학을 장악한 게 식민사학이라는 것을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버젓이 존재하는 삼국사기의 이 초기 기록을 불신하고 교과서에 싣지 않음으로써 초기 고구려를 아주 약한 국가로 보이게 만들고 한반도에 있지도 않았던 낙랑군을 이렇게 버젓이 한반도에 놓고 식민지 전통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하는 특징적인 행동이라 이거예요. 황제국 백제, 고구려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백제는 한국 문명의 발상지인 요하에서 발생한 국가예요. 그 전성기의 백제는 진하,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진하 동북부를 지배하고 호령했으며 왜를 지배하고 고구려와 북위를 대파할 만큼의 초강성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초기, 중기 고구려가 한나라를 유린하고 와서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만큼 강성했다는 거고 고구려도 물론 고구려가 중기에는 모용씨 선비족에게 잠시 유린을 당했을지라도 이후 진하 한족을 아주 그냥 멸종시키다시피 했던 그 모용 선비는 약한 게 아니고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그 모용 선비의 고구려가 좀 뭐 환도성이 함락되고 그 선대의 왕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등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일시당했다고 해서 고구려가 그렇다고 약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홍콩 사람인 이름을 숨긴 자가 만든 영상의 내용을 노트에다가 적어서 책으로 엮은 박근영이 쓴 중국은 없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용 선비족은 고구려와 싸우기 이전부터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115년 동안 꾸준히 진하 한족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오호란화라고 합니다. 이때 모용 선비가 한족들에게 한 짓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서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족이 이때 거의 멸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중원에서 생존한 한족이라는 건 고작 4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최근 남경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115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족 전체가 이 북방민족이라고 하면 벌벌 떨고 신발조차 못 신고 도망가게 되는 시기도 이 시기부터 할 겁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은 똑같은 겁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바로 잡히려면 학술적인 논의를 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죠. 말인즉 그만큼 당시 모용 선비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 모용 선비가 가장 강력할 때 고구령 환도성이 모용 씨에게 함락된 것은 결코 고구려가 약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하에서는 지금도 모용 씨를 아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하인들에게 선비족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족과 여진족보다 더한 컴플렉스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비가 강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인용하지 않은 채로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정도가 나와서 선비족을 유린하기 전까지는 허약하게만 했던 국가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백제도 그 지천에 널린 강력했던 그 백제의 문헌들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대륙백제를 은폐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백제가 고구려를 친 것은 그저 한반도에서 먼저 전성기를 맞은 그럭저럭 먼저 강해진 백제가 한반도 북부에 있는 허약한 고구려 정도를 유린한 것으로 묘사되게 되는 거고요. 정작 강한 국가는 진하 대륙에 다 있고 한반도에서는 아주 우스운 빵셔틀들의 싸움이나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백제가 아주 강력한 탁발 선비의 부기를 쳐서 이긴 이런 것들도 전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백제와 고구려가 이 탁발 선비, 모용 선비를 이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흉노를 대체한 건 선비입니다. 북방의 대권을 잡은 국가들을 이긴 것이기에 고구려 백제가
匈奴를 대체한 그 선비족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매우 큰 거란 말이에요. 고구려 백제가 그 강력한 북방의 대표 민족들을 이겼으면은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라는 것이 대충 어땠는지 짐작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는 그런 걸 은폐해서 그런 짐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버림과 동시에 삼국을 한반도로 다 우겨놓고 이렇게 주입하고 있는 거죠. 삼국사기 백제봉기 동성왕 10년조 위나라, 그러니까 북이에요.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는데 우리에게 대패했다. 백제에게요. 백제가 북위를 이겼다. 자치통감.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으나 백제에게 패배하였다. 한국의 삼국사기도 진하의 자치통감도 백제가 북위와 붙어서 이겼다고 전합니다. 조조의 위나라가 있잖아요. 그 조조의 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북방민족인 탁발선비가 세운 위나라를 북위라고 따로 그렇게 북자를 붙여서 북위라고 하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북방에서 흉노를 대체하고 북방 대권을 잡은 선비족은 매우 강력합니다. 고대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선비족을 절대로 그냥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선비족은 하얼빈에 위치해 있다고 추정되는 선비산에서 발원한 민족이라고 해서 선비족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하얼빈이면은 고조선의 영역에서 발원했다는 거고 그 시기 고조선 시기에는 우리와 아주 한솥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흉노에게서 북방 초원 대권을 대체한 민족이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이 고조선 종족이고 고구려와 같은 지역에서 발원한 민족이라면은 선비족과 고구려는 서로 말이 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 북행이라는 책을 쓰신 허성관 전 장관은 대한사랑 채널에 나와서 선비족 사설을 뒤져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사서들을 보면은 특히 북이 탁발시 조성해서 그 한족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으로 최호 같은 사람인데 최호가 황제하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요. 통역이 있는데 나중에 그 북이 효문제 시기가 되면은 효문제 그 둘째 왕비가 고구려 고씨입니다. 문소왕인데 그 문소왕후의 아들이 효문제 다음에 선무제가 되죠. 선무제가 그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왕권이 좀 약하니까 고구려에서 외삼촌들을 불러드립니다. 예. 근데 외삼촌들이 와가지고 고구려 조정을, 북위 조정을 장악을 해요. 그런데 그 외삼촌들하고 선무제하고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없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예. 통역이 없는데 그 이상하다. 왜 꼭 한족하고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구려 출신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없을까? 그러면서 또 중국 그 위서에는 또 뭐라고 써놨냐면은 고씨들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 발의 수인이다. 그런데 무슨 선조 때 들어와갖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한족이다. 이렇게 꼭 써놔야 안 써도 될 일을. 그래갖고 이래저래 뒤적거려 보니까 중국 그 저명한 역사학자 여사면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걸 보니까 뭐라고 모용씨하고 고구려는 말이 통했다라고 써놨어요. 모용씨도 선비족이잖아요. 탁발씨도 선비족이잖아요. 그럼 탁발씨하고 모용씨는 당연히 말이 통했을 거고 그러면은 그 탁발씨하고 고구려도 말이 통했을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 아주 먼 방언 수준일지라도 그건 통역 없이도 이야기가 가능했을 거다. 그러고 보면은 민족적 진전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 탁발 북위는 사실 고구려와 굉장히 밀접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소왕후는 고구려의 여자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세종 선무제입니다. 그럼 북위의 황제가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선비족들과 세력 다툼이 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소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요. 그래서 이 세종 선무제가 이걸 혹시 선비족들이 혹시 독살을 한 건가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딱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세종 선무제가 고구려에서 외삼촌들을 불러다가 권력을 주면서 그 북위 조정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위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정말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북위는 탁발 선비가 만든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탁발 씨의 북위 조정에는 최후 같은 한족 출신의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족 출신의 신하들이. 이 한족 최후가 이 탁발 선비족인 황제하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했다고 해요. 북위 효문제의 두 번째 왕비는 고구려 고씨인데 이 왕비가 문소왕후라고 하는데요. 이 문소왕후의 아들이 북위의 8대 황제 선무제예요. 이 선무제가 왕이 된 후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선비족의 황제인 이 선무제가 왕이 된 후에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기 고구려의 외삼촌들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그래서 그 북위로 온 그 고구려 삼촌들이 북위 조정을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선무제와 그 고구려 외삼촌들이 대화를 할 때는 통역이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아, 황제하고 한족하고 통할 때, 저 대화할 때는 통역이 필요했다고 했죠. 그런데 선비족 왕족하고 고구려 삼촌들, 고구려 뭐 왕족이라면 왕족이죠. 그러니까 그 고구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선비족하고 고구려 사이에 통역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비족이 고구려 사람과 말이 통하고 또 혼인도 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성관 전 장관의 북행이라는 책을 일단 샀는데 아직 읽어보질 못해가지고 그 사료를 제시 못하는 점을 양해 구합니다. 한 2분 정도 쓱 찾아봤는데 일단 제 눈에는 그 사료가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2분을 훑어보면서 드물게 엄청나게 좋은 책인 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선비가 고조선에서 발언한 동이 한민족이라 고구려와 선비가 말이 통했다. 이 선비가 그러다 보니 약간 고조선 역사의식 비슷한 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옛날부터 자꾸 자기들이 적통이라는 듯이 계속 우리 쪽으로 치고 들어오던 게 대표적으로 선비족이에요. 이 모용 선비와 탁발 선비는 물론 고구려와 백제와도 싸웠고 살수 대첩과 안시성 대첩을 치른 수나라와 당나라 등도 죄다 다 선비족의 국가였습니다. 배달족에 이은 고조선 때는 우리 한반도 만주에 있었던 이 많은 열국들과 흉노족은 사실 한통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도 변합니다. 욕심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고조선이 소멸하고 중앙인 부여와 지방인 흉노로 나뉘게 되는데 결속력이 그렇게 흐려지면서 부여민족과 흉노민족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여를 받은 게 고구려와 백제고 훗날 흉노를 대체한 것이 바로 선비족이에요. 그래서 말이 통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얘네가. 문제는 선비족이 공유하는 역사 속에 자신들의 고향이 우리의 본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비족 같으면은 우리 쪽에 오고 싶잖아요.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간에 이 선비가 끊임없이 우리 쪽으로 개기던 역사가 있는 거고 수나라 살수대첩과 당나라 안시성 전투 등 국운을 건 전투들도 다 그게 선비족 국가였습니다. 와요? 역사가 가슴으로 와요? 역사가 억지로 우겨넣는 게 아니고 이 가슴으로 확 와야 하는 게 이게 역사예요. 첫째, 선비가 고구려와 말이 통했다. 선비가 한족과 대화할 때는 통역이 필요한데 선비가 고구려와 대화할 때는 통역이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고구려와 한족의 말도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고구려와 한족의 말이 다르다. 선비족과 한족의 말도 다르다. 통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비족과 고구려의 말은 통역이 필요가 없다.
예. 둘째, 국초시용 문자 시유인기사일 백권명 완류기. 나라를 연지 얼마 되지 않아 문자를 처음 쓰게 되었는데 어떤 뜻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옛일을 백권의 책으로 지어놓고 그 이름을 6이라 했다. 이게 바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영양왕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구려 사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6이 백권이었어요. 그리고 고구려에 문자가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이걸로 고구려는 그래서 초기부터 자기들 말로 역사서 6이라는 것을 100권에 걸쳐서 편찬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없고. 그리고 그것의 해제본, 해제본이라는 것은 해설서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 신지목원이라고 하는 해설서를 편찬했다. 이 100권의 역사서 6이, 이 6이 속에는 고구려 건국의 국신은 다물이고, 그러니까 다물은 잃어버린 영토를 찾는다는 거예요. 고구려 건국의 국신은 다물이고 실제 요하 지대를 고구려가 다물했으므로 고구려가 요하를 다물해야 했던 길고 긴 역사와 그 과정들이 세세하게 써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유기를 참 보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정말 확실한 역사서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백제는 또 고구려와 풍속과 말이 통했습니다. 이 사료들에서 말하는 고려는 고구려입니다. 장수왕 이후로 고려로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문헌들이 고구려와 백제의 언어와 의복 그리고 먹고 사는 음식까지도 똑같고 같은 부여의 일파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료를 보고 고려라고 써있다고 해서 그걸 왕건 고려로 알고 국경선을 또 그 거기다가 대륙에다가 그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이걸 좀 혼동하고 아 고려가 대륙에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주서, 수서, 북사, 양서, 남사를 보면 삼국사기 등을 보면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그리고 그 풍속이 같았다, 언어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백제와 고구려가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백제도 한족하고 말이 안 통하고 선비와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선비랑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백제와 고구려가 먹는 음식, 말, 예? 입는 옷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백제와 선비도 말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통하진 않더라도 50%는 좋게 통할 거고 서로 칭찬하면 춤추고 욕하면 돌이 날아오는 등으로 반응합니다. 선비는 진화를 장악한 민족이잖아요. 우리와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한 뿌리 민족들의 이 동방불패 역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정말 배워야 합니다. 정말 삼국지 뭐 진화 삼국지 같은 거 소설로 해가지고 막 되게 포장해서 멋있게 배우는데 그거 세 발의 피해요 진짜.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소설로 쓰고 그래야 돼요. 동방불패. 그런데 신라도 백제와 말이 통했거든요. 그러면 신라도 선비족과 어떨까요? 적어도 걔네들도 칭찬하면 칭찬 날아오고 욕 날리면 욕 날아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정황들에서도 고구려, 백제, 선비 얘네들이 다 어디를 근거로 해서 발생한 민족이냐, 그리고 언어와 먹는 거 그리고 그 풍속들 입는 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동일하게 이 고조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조선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해놓고 배워야지 자꾸 이렇게. 그래서 강성했던 이 흉노가 시들해지고 북방 초원의 대권을 선비가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 탁발 선비는
중앙 초원에서 투르크계 백인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장점을 아우른 아주 강력한 종족이에요. 이 탁발 선비가 딱 세운 나라가 이 북위예요. 북위. 그러니까 북위. 아까 백제가 싸워서 이긴 북위인데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이게. 탁발, 모용 이런 말은 그 선비족 왕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제가 이 탁발 북위와 싸워서 이기고 초기에도 강력했던 고구려의 고구고원왕까지도 평양성에서 전사시킨다는 겁니다, 백제가. 근데 이렇게 충분히 강성한 이 고구려와 북위를 아주 그냥 유린해버린 전성기의 백제는 아주 드넓은 대지를 점령하고 경영했던 강력한 대제국이에요. 그 일본도 세웠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된 건지 돌아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한반도 안에서 한나라의 한사군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아주 약한 토착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과 진화 정사에 써 있는 백제가 북위를 싸워서 이기고 고구려가 또 한나라를 유린했고 초기 유리왕 때에 선비족도 이겼다는 사실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던 거예요. 강조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는 아주 약했던 백제와 고구려가 반도 안에서 토닥토닥 지들끼리 싸웠고 그러다 보니 대륙 백제 경영은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쉬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백제는 요서와 산동반도, 왜를 아울러 22담로를 운영했던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지금 진화 보면은 뭐 하북성, 뭐 윤영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22개라는 거예요. 하북담로, 윤영담로 이런 거예요. 경기도, 뭐 충청도, 경기담로, 충청담로 그게 22담로 그 소리예요.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초기 고구려 역시 한나라에 시들시들 통제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 고구려가 충분히 강성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국가적인, 공식적인 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인용이 돼서 되어야 우리의 뜨거운 역사가 그제서야 살아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기득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찬란한 역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핵심 스팟들 위주로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놨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국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공식적으로 인용되고 공식 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새로 교수가 된 젊은 식민사 후예들이 설치고 있는데요. 쓰는 글과 말투 보면 아주 경박하기 짝이 없고 인터넷 악플러만도 못한 수준이므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실체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 삼국사기 모본왕조 기사 외에 몇 가지 사료들을 가지고 민족사학에서 아주 아주 주도면밀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초기 고구려가 이 생성 즉시부터 그 국씨가 다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물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때때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다물이라는 거는 잃어버린 옛 우리 땅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 고구려가 건국될 때부터 그 국씨가 다물이었고 그 국씨인 다물 정신을 가지고 요하 일대를 빼앗아서 고구려 십성을 쌓고 한나라가 좀 꼬름하게 굴면 태원까지 그냥 습격해버릴 정도로 고구려가 한담은 하는 국가였다는 것을 왜 교과서에 안 실냐는 거예요. 한반도로 다 우겨넣은 이 삼국의 역사가 초기 고구려 문헌을 보면은 요하 주변에 십성을 쌓고 북경을 이렇게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고 할 정도로 강성했잖아요. 그 드넓은 땅을 놀이터로 삼았다는 것을 왜 안 신느냐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러면 우리가 옛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지역이 바로 요 요하지대라는 거예요.